EOS 1DX Mark3는 라이브 상태에서 약 90에서 100%의 굉장히 넓은 영역, 저희 전체에 해당하는 부분에까지 AF를 사용할 수가 있고, AF 수동 선택 시약 3,869개의 포지션을 사용할 수가 있고, 자동에서도 525개의 분할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 세밀한 구간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종이 되겠습니다. 때문에 기존의 멀티컨트롤러로 이 넓은 영역을 이동할 때 누르고 있어도 이렇게 약간 오래 걸리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요. 따라서 AF 온 버튼에 전용의 감지 기구가 적용이 되어서 굉장히 빠르게 이동을 시킬 수 있는 기능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기민하게 움직여주는데요. 스마트 컨트롤러의 기능을 통해서 설정을 기본적으로 설정하거나 수직 방식으로의 전용을 해제시키거나 해제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해당 기능에서는 큐 버튼을 통해서 감도를 5단계로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빠른 쪽으로 선택을 하게 되면 굉장히 빠르게 반응을 해서 이 이동 구간의 범위가 상당히 빠른 방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느리게 설정을 하게 되면 디테일을 좀더 빠르게 이동하지 않기 때문에 이동 반경이 약간 더 좁아지는 경향이 있고요. 더 세밀하게 선택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건 촬영 중에서도 유효하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라이브 촬영에서 영상 촬영이나 사진 촬영 모두에서 자동의 성능 AF 부분을 맞고서 촬영해서도 되겠지만 사용자가 스마트 컨트롤러를 통해 AF를 추적시키면서 촬영하는 것까지 가능한 그런 기종이 되어 있고 이러한 기능은 뷰파인더 촬영에서도 그대로 유효하게 동작을 해서 총 191개의 포인트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위상차 AF 뷰파인더 형태로서는 굉장히 많은 191개의 포인트를 굉장히 빠르게 이동 전환 이동시키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종이 되겠습니다.